박사님께서 만나지 않겠다십니다. 죄송합니다. 위원님, 위원님. 난 꼭 박사님을 만나야겠네. 무슨 일인가? 동우가 남로당이라니요. 제 아들이 복하지 못한 게 흠이고 저의 기쁜 것이 흠이지만은 태생적으로 남로당이 될 수 없는 아이입니다. 조사를 받아보면 드러나겠지. 조광지처는 버리는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지금 박사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동우는 다르지 않습니까? 미국에서 박사님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던 그 곤궁하던 시절부터 한결같이 박사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? 내가 공산당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몰라서 그러는가? 이 동우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공산당과 연류가 되어 있다면 용서할 수가 없어! 박사님! 그만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친일한 이 위반은 용서할 수가 있지만 공산당은 용서할 수가 없네! 아가씨가 우리 오빠 신고하셨나요? 아니. 참말이세요? 참말로 아닌가요? 내가 문석경이다. 뭐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시키겠니? 아가씨, 이제 우리 오빠 어떡해요? 무사히 북쪽으로라도 갈 수 있을까요? 글쎄,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.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? 어쩌자고 해결실 여기까지 데려온 거냐? 제가 따라온 거예요. 안 된다는 오라버니를 제가 억지로 따라온 거예요. 괜찮소? 네. 해결실! 어디 봅시다. 발목을 다친 것 같소. 괜찮아요. 저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. 부탁이다. 이제 정말이지. 돌아가라. 동우 따라 내려가. 오라버니. 내려가라니까! 우영이 너 정말... 이대로는... 못봐요, 오라버니. 이렇게 갈 순 없어요. 혜경이를 서울로 데려가다오. 오라버니! 서울로 갑시다. 38선까지 가야 해요. 오라버니 가는 뒷모습이라도 배우리나 오라버니께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. 한 번도 내 가슴은 그대 아닌 누굴 담은 적 없고
어때요? 그렇게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어. 어페야, 어서. 빈집이다. 여기서 쉬었다가 날이 밝으면 해경을 데리고 떠나. 거기 멈춰. 해경실 데려가든 두고 가든 김혜경 씨가 원하는 대로 내일 새벽 38서까지는 같이 가.